안녕하세요. 패션 잉글리시 크리에이터 조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트 1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이야기, 또 다양한 시의성이 있는 이야기들 보셨고, 또 용어 정리까지. 그래서, 굉장히 패션에 대한 또 상식과 또 몰랐던 이야기들, 또 알았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던 이야기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트 1의 아우트로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파트 2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의 파트 1의 여러분 웰컴과 그 다음 첫 번째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제 수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라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파트 1의 웰컴과 그 다음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죠. 파트 2 역시 4개의 세그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첫 번째가 인트로 부분으로서 제가 문화, 용어의 유래, 뭐 기타 역사 이야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컨버세이션이었죠. 역시 마찬가지 파트 2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어민 녹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파트 2에서는 기사글이 좀 들어가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글은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장르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기사는 제가 쓴 기사입니다. 참고로. 자,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뭐예요? Expressions였죠. 더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용어 정리 또 기타 유래 뭐 문화 얘기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용어 정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용어가 어떻게 이런 패션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막 처리와 함께 제가 파트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 바지에서 끝났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챕터 7이 신발, 슈즈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 7은 신발이 세 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여성 슈즈, 두 번째 남성 슈즈, 기타 부츠, 세 번째는 스포츠에 관련된 슈즈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챕터 8, 이거는 제가 앞에 파트 1의 아우트로에서 7과 8을 8을 묶었는데 이걸 조금 나눴어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챕터 7은 가방이 되겠는데요. 이 가방에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서 제가 보통 이제 편안한 가방을 시작으로 해서 약간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드립니다. 자, 챕터 9. 자, 스포츠 빼놓을 수 없죠? 저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데, 첫 번째가 자전거. 우리 이 라이딩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패션을 시작으로 해서 축구 관련 또, 두 번째가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이 등장을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할로윈 커스텀 관련된 내용으로 네 가지 강의로 챕터 9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10은요, 룩이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네 개만 제가 해드릴게요. 굉장히 룩이 많은데. 첫 번째, 골프코어 룩이 있고요. 자, 이것이 관련된 게 애틀라즈 룩이죠. 이거는 제가 파트 1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두 번째가 빈티지 룩입니다. 자, 이 빈티지가 뭐 빈하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굉장히 고풍스럽고, 우리가 빈티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그 상점에 가서 그 옷만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빈티지 룩이 상당히 핫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자, 세 번째가 젠더리스 룩.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좀 나눠서 남성복, 여성복 나눠있지만 많은 브랜드가 젠더리스 이러한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헬스 패션이 마지막이 됩니다. 챕터 10에. 이거는 뭐 스모그 패션도 있고 건강을 위한 패션들, 기타 등등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챕터 11은 넷플릭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전에 파트 1에서 아우트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내용을 썼어요라는 이두 가지의 챕터가 바로 11과 12가 되겠어요. 한국편과 외국편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국편에서는 두 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징어 게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2편이 나온다. 시즌 2가 나온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 분들이. 자, 이거는 이미 시즌 1에서 했던 거를 위주로 좀 해드릴 거고요. 우리의 역사적인, 네, 아카데미
상을 완전히 휩쓴 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챕터 12는 넷플릭스 편의 외국편으로서 제가 네 가지 좀 많죠. 자, 그거의 첫 번째가 크루엘라. 네, 여기는 뭐 패션이 너무나 화제가 됐었고요. 자, 그 두 번째는 넥스트 인 패션이라는 이거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아직도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브리저, 자, 이것도 시즌2가 나왔죠? 저도 다 봤는데, 시즌1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큐어 아이라고 해서 남자분 다섯 분들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런 패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챕터 13, 13이죠? 브랜드 빼놓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브랜드 나의 뭐 favorite 브랜드는 뭐다라고 하면 딱딱 무엇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뭐 샤넬, 구찌, 뭐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브랜드 이야기에 대한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책에 쓰지 않은 내용을 좀 많이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llaboration이라고 해서 뭐 피스 마이너스 원, GD의 그런 브랜드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챕터 14. 자, 이거는 기타라고 제가 설명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뭐 파리제는 룩이라는 제목이지만 여기서 또 다양한 뭐 간지, 아우라, 뭐 엣지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사이즈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되죠. 옷을 사놓고 그 옷에 내 몸을 맞추기보다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옷을 사서 나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거 입어야지. 근데 거의 못 입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옷, 신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 얘기가 마지막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강의가 23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Part 1에 21강의를 다 완강을 하셨다면 총 44개의 강좌로 제 Fashion English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앞으로 Part 2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챕터 7 신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곧 봬요.